역사를 시사로 풀어보는 시간, 김준혁의 역사 시사. 오늘 한신대 김준혁 교수 역시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네. 2017년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언급했던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안동시에 위치한 임천각인데요. 복원을 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렸는데 네네. 곧 완공될 것 같습니다. 뭐 안동 역사도 지금 옮겼다고 하죠? 네, 안동 역사를 옮겨서 그 철도를 좀 옮기는 과정 속에서 임천각의 원형의 모습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천각이 원래 99채의 아주 굉장히 큰 집이었는데, 99채가 아니고 99칸.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일제가 임천각의 전기를 자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가운데다 철로를 놔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임천각이 어떤 역사를 담고 있는 공간인지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임천각은 뭐, 올해로 치자면 정확하게 501년이 된 건물입니다. 예. 그 집안이 이제 고성이 이씨라고 고려 말부터 아주 그 명문 집안이었거든요. 물론 뭐 중간에 이제 이괄의 난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고성이 씨가 약간의 그런 그 좀 어려움도 겪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명문 집안으로서 역할을 했고요. 그 명문 집안의 어떤 종택이 임천각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집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석주 이상용 선생. 네네, 그렇죠. 이게 결국은 집하고 뭐 다 팔고 만주로 떠나신 거죠. 독립운동을 위해서? 처음에 만주로 이제 1911년에 갈 때는 이제 팔지는 않으셨었는데. 예. 그 뒤에 이제 그 신흥무관학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제 군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들을 이제 보내서 결국은 이제 그 고성시 종택이었던 임천각을 이제 매각을 하게 됐죠.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 그 이상용 선생이 나중에는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이 됐다고 하던데 국무령의 위치는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겁니까? 글쎄, 국무령은 뭐 현재 대통령과도 거의 같은 위치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내각제 수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에 만들어지면서 대통령제를 채택을 했었거든요. 예. 그 대통령제를 채택을 해서 당시 이제 미국에 있었던 이승만을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추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온갖 뭐 약간의 좀 회계부정 내지는 그런 재정의 어떤 투명성이 없었고 실제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그 의지가 별로 없었고 예. 여러 가지 그 임정을 갖다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이제 국무령제도를 만들면서 국무령과 국무위원들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이제 내각제 형식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합의제 운영 형식으로 상해 임시정부를 이제 꾸리게 됐고 그때 이제 초대 국무령으로 석주 이상용 선생님을 이제 모시게 된 거죠. 그렇군요. 자, 근데 일제가 임천각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왜 놨을까? 제가 아까 뭐 전기를 끊으려고 했지 않느냐 그런 질문. 예, 실제 그렇습니다. 아, 실제 네네. 그렇습니까? 예.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일제로서는 이 임천각과 이 이상용 선생 집안이 눈에 가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 당연히 눈에 가시였죠. 예, 그 이유는요? 석주 이상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 그 1910년에 나라 뺏기기 전부터 시작해서 나름의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불태우셨던 분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미 감옥도 다녀오셨던 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단순한 유학자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그런 그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그런 실천적 덕목을 갖추었던 분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조선 전체 그런 그 유림에서의 상징적 존재이기도 했었고 특히나 이제 이 안동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 이 집안의 종택들이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선명성이 높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 또 이분 이 집안이 갖고 있는 상징성들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탄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그 오히려 이제 임천각 앞에 있는 그 공간들을 갖다가 둘로 나누면서 집안을 갖다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이런 일을 갖다가 이제 당시 조선총독부가 이제 획책을 하게 된 거죠.
석주 이상용 선생이 이제 나라 뺏기고 나서 전 가족들을 데리고 만주로 넘어가게 됐는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며느리가 그 아기를 이제 낳기 직전이었는데 예? 이 일본 놈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아기를 낳아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정말 아기를 낳지 못하게까지 하면서 압록강을 건넜던 분이 바로 이제 이상용 선생이었죠. 그런 기계가 엄청 대단했던 분이었었습니다. 예. 독립 훈장을 받은 사람만 이 집안에서 뭐 10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11분이죠. 11분입니까? 네. 예. 네. 뭐 부인, 동생, 뭐 심지어는 손자, 며느리까지 독립훈장에 네, 헌신했기 네. 때문에 일제로 봤을 때는 이 집안의 전기를 반드시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말씀이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면은요. 그 기차 철도가 없었으면 그 배산 임수가 굉장히 예.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곳이거든요. 뒤에 산 이름이 영남산이에요. 예. 그 우리가 전체 영남 지역 그렇게 아주 높은 산은 아님에도 예. 불구하고 영남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그 기재가 있는 산이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흐르는 강이 낙동강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남산과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그 이 집안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걸 갖다 반으로 딱 쪼개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도가 이제 이전이 되면서 임청각의 원형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사적인 측면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예. 어떤 정신을 드높이는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총독부도 철거했고 지금 그 임청각을 복원한다 80년 만에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유, 사실 너무 늦었죠. 예. 제가 임청각에 87년도에 처음 갔었어요. 예. 그때 이제 제가 대학 2학년 때였는데 예. 2학년 2학기 이제 그 답사로다가 임청각을 처음 갔는데 예. 아니 이 위대한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용 선생 집 앞에 예. 철도가 그때까지도 놓여져 있는 걸 보고서 예. 이게 말이 되느냐. 해방된 지가 언젠데도 아직도 이 철 이런 일들이 남아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40년이 지난 거예요. 예. 또 예. 이제 와서 뭐 이렇게 된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다행히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석주 이상용 선생을 높이 평가하고 임청각 일대를 갖다가 원형 복원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은 예.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수님도 87년에 처음 가셨군요. 예, 저도 그때 대학 2학년 때 저희과 답사로 처음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수님보다 먼저 갔네요. 아, 그러셨나요? 저는 고향이 안동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렇군요. 그 임청각 가보면 아까 제가 모두의 아홉 칸이라 했는데 네. 거의 안 남아있던데요. 이걸 다 복원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원은? 지금 그 임청각에 지금 이제 그 저기 뭐 군사정을 중심으로만 지금 남아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좌우로다가 이제 그 건물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99가지를 다 복원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좌우에 있는 그 별채들 갖다가 함께 복원하는 것까지는 이 저 문화재청의 계획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문화재청 계획안을 좀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70여 칸 정도의 복원은 가능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상용 선생의 후손이죠. 이항증 선생은 이 소식을 어떻게 들으셨을지 잠시 음성 듣고 나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오늘은 80여 년 임청각 앞마당을 가로질러 경을 내며 달리던 기차가 서쪽으로 옮겨지는 날입니다. 임청각은 한 가문이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안동 임청각 만세! 80년 만에 임청각을 짓누르던 철도가 철거됩니다. 이제 임청각은 진정한 독립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길이고요. 이제 복원이 되고 나서 임청각도 독립운동의 성지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 이전함으로써 이제는 기차를 타고 금강산을 거쳐 백두산을 거쳐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우리나라 후군이 뻗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예, 후손이신 이항증 선생 그리고 종손인 이창수 씨의 소감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 위대한 독립운동가이긴 합니다만은 그 또 자제분들 또 후대에 와서는 또 고아원을 전전하는 등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 독립의 역사에서 좀 가슴 아픈 부분이 있는데요. 소유권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교수님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당시 이제 석주 선생님이 독립운동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우당 이회영 선생 집안 거기는 이제 저 뭐야 명동 일대 거처하셨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드는데 좀 비용이 많이 모자랐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집을 팔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이 이제 이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문화재청에서 그 집안 분들하고 같이 해서 상당수 부분을 되찾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완전하게 그 일대 토지 부분이 해결이 안 됐거든요. 예. 저는 뭐 지금 이제 이 임천각 이 전체를 갖다가 문화재청이 다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이 부분들을 어떤 뭐 특정 개인이 아니라 또 고성희 씨 집안의 어떤 종태부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어떤 산실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것들이 매우 필요하고요. 현재는 그 안동지킴이라고 하는 문화단체에서 임천각을 갖다가 이렇게 잘 보존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고 교육운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양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던 이회영 선생 또 안동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던 이상용 선생이 모든 걸 팔고 만주로 건너가서 신흥무관학교 세웠습니다만 나중에 그네들은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굶는 일도 생겼으니까. 그렇죠. 예, 이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교수님하고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신대 김준혁 교수였습니다.